속보입니다. 15년 전 대형 지진이 강타해 큰 피해가 발생했던 일본 노토반도에서 연일 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와도 인접한 곳인데 인근에는 원전도 두 곳이나 위치해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토반도는 동해 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의 동해안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곳이라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동해에 인접한 일본 노토반도에서 이틀 전인 12월 18일 새벽에도 노토반도에서 규모 3.9, 진도 3, 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시가와현 노토반도에서는 벌써 7번의 지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년 반 동안 이 지역에서 관측된 지진만 150여 차례, 화산이 없는 지역에선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인근에는 원전도 두 곳이나 위치해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규모 6.9의 이른바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해 주택 2,400여 채가 파손되거나 무너졌고 사상자도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1995년 6천여 명이 사망한 한신 아와지대 지진과 맞먹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년 내 노토반도에 규모 7급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 공백역으로 과거에 지진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진 활동이 없었거나 앞으로 당분간 지진 활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었으나, 그러나 2007년에 노토반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공백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지진이 발생을 하는 노토반도 서쪽 해안가에는 일본 제1원전시가 원자력 발전소도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에 인접한 일본 노토반도에서는 지난 6월 19일 오후에도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뒤 하루도 안돼 규모 5와 규모 4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난카이 트러프의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3연동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번 노토반도의 분발 지진은 난카이 트러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난카이 트러프에도 무언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